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됐다는 보장을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특활비가 20억 있어요. 그거부터 밝히고. 예. 뉴스탑10이 꼽은 2위와 4위에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끝모를 갈등이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로 옮겨붙었습니다. 결국 오늘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특활비 배정 방식과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특활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이제 쓰이는 돈인데요.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닙니까? 법무부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개인의 그 쌈짓돈으로 쓴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대검 특활비 들여다보고, 야당은 또 법무부 특활비 들여다보고. 저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이게 시작이 촉발된 이유는 여당이 윤석열 총장 측근들한테 특활비 더 준 거 아니냐, 이게 추미애 장관의 말로 이렇게 현장 검증까지 이어진 겁니까? 자, 이 특활비라는 게 이제 특별 활동비인데요. 이제 영수증이 없는 이제 어떤 기밀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이게 누가 허락을 해줬습니까? 국회에서 예산 통과 시켜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씁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총장 주머니 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검찰총장 주머니 돈이 한 90억 정도 되면 도대체 그 주머니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럼 국정원장 주머니는 한 수천억 됩니까? 자, 이 특활비를 주머니 돈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넌센스라고 봐요. 예. 아마 추미애 장관 본인도 알 겁니다. 특활비를 본인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돈이라는 건 알 겁니다. 그 필요성도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줬는데, 문제는 이 특히 지난번 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법무부 간부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때 뭐 100만 원 주고 했는 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특활비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면서 아마 대검도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그 실무부에 맡겨서 각 지검 지청별로 나눠서 일단 분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총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검장이나 측근들한테 말해준 거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제 현장 검증에 들어간 것인데, 물론 뭐 아마 이거는 검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 측에서는 모두 다 계좌로 보내줬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이런 자리 하나로 다 공개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논쟁 자체가 일어나는 거, 이 특활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활비가 문제가 된 게 지금 증거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다더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확대되는데, 글쎄요,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건 뭐 1원짜리 이 보도보다도 일단 확실하게 검증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특활비 검증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조사 지시는 위법, 이 자체도 위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요, 저건 왜 나온 얘기냐면 그 총장을 감찰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대검 감찰부에다 지시했거든요. 예. 감찰하고. 근데 대검 감찰부는 본인보다 상관인 검찰총장을 감찰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총장을 감찰할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에다 장관이, 야, 감찰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지시할 수 있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했다. 위법한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직권 남용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법적의 일각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과연 이 결과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볼까? 뭐 일단은 오늘 여야 법사위원들 갔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됩니다. 예. 결과는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이 법사위원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중앙지검에 배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아닌데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중앙에 많이 갔다는데요. 아,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냥. 확인은 제가 어렵습니다. 이미 장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국정감사장 와서 확 얘기를 해버린 거. 아, 죄송합니다. 국회 와서 얘기한 거거든요. 본인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건 어디서 들은 얘기를 확인도 안 들은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 장관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체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추 장관이 시작부터 저거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감찰 결과 윤석열 총장한테 엄청난 특활비 사용의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의 득실을 따지면 윤 총장이 득, 추 장관이 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구조 자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쏘아올린 이 공에 뭐 방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되려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라는 야당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부 및 수사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특수활동비는 비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에 관여는 하지 않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한적으로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본래 지침에 대한 용도나 목적에 맞지 않다면은 결국은 지침에 위반하는 거고 검찰에서 대개 저는 사용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의정시설의 어떤 이탈 도주 방지라든가 또는 불법 밀입국 방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일부는 법무부, 경찰 이외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하, 구장 차장.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얘기는 기재부가 주잖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네. 근데 대검에 줄 때, 한 90몇억 줄 때 네. 법무부가 일부 떼어가고 이 법무부가 지금 얘기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 시설의 이탈, 불법 밀입국 방지 이럴 때 특활비가 쓴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신설된 조항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늘 이 검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이 됐던 예산이고 그때 지급했을 때 일부를 법무부에서 이 특활비의 일부를 그 할당을 한 이후에 나머지 잔액을 이 그 검찰 대검에 내려보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유상범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다르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홍남기 부총리는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특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어떤 이주라든지 그 이탈에 대한 어떤 이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의 어떤 그 용처를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예. 윤석열 총장 취임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호 대변인, 네. 저와 화면을 같이 볼게요. 이렇게 이 특활비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통상. 네네. 그리고 뭐 일부 알려진 바로는 대검찰청 특활비, 검찰에 내놓은 특활비 중에 아주 일부를 법무부가 쓴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안 하는 법무부가 왜 특활비를 쓰냐라고 했더니 오늘 현장 검사해보니까 법무부는 또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뭐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입장을 냈고요. 뭐 그 수사, 이미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들은 과거에 이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거나 검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방식.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저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활비가 문제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검찰에 일괄적으로 내리고 다시 법무부가 한 10% 정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가 이미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관행을 그대로 보고 혹시 그렇게 그대로 진행된 거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뭐 본인들은 공식적으로 그걸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특활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마약 수사라든가 아니면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예.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는 돈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라고 원래 있는 거고요. 그 거기서 꼬리표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것들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지만 때론 그것들이 저번에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업무 추진비로 사용돼야 될 부분에까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제 자꾸 이런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초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 얘기를 꺼낼 때부터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만 집중해서 풍문만 듣고 이렇게 특활비 감찰 지시를 내린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장관께서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하나도 안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특활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현장의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죠. 아니 그 확인도 안 된 걸 안 내려간다고 안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게 뭐 단어로 표현하면 풍문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풍문만 듣고 감찰 지시하더니 아까 법무부가 특활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이제 확인이 법무부에서 공식 입장을 냈다면 이 부분. 대검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중앙지검에도 월 평균 8천만 원 이상 지급하고 보니까 뭐 특활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런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되기 전에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요? 사실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직업이 판사 아니겠습니까? 저희 기자도 마찬가지죠. 사실관계를 취재를 해서 그 기사 쓰는 게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자 그런 소리가 있더랍니다 라고 기사를 쓰면 만약 독자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겠습니까? 또 바로 제가 소송을 당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판사를 하셨던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자기 외청에 있는 지금 대검에 특활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중앙지검에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감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그 이야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은지 저는 좀 추미애 장관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왜 확인을 못합니까? 법무장관이 예를 들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것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전화 걸어서 특활비 받은 적 있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국회에 나와서 자, 윤 총장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든지 지금 특활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지검에 안 내려보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지금 감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일반 법무부가 아닙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법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그런 들은 이야기를 그렇다더라 시중에 한간의 소문을 듣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 참 저는요 이게 세계 각국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볼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일단 장관의 한마디에 감찰은 시작이 됐고 오늘 법사위 여야 의원들까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반면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이 의문에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정면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야. 철저하게 검증받겠다는 게 숨길 게 없다라는 취지입니까?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숨길 게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하던 대로 중앙지검은 얼마 어디에 얼마 다 골고루 배치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은 내려간 돈이지 중앙지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그건 이성용 주검지검장의 관할이고 책임이지 그건 대검에서 관여할 게 아니에요. 각 일선 지검에 예전에 내려본 대로 내려보냈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걸 쌈짓돈처럼 착착착 빼가지고 뭐 개인 유용하고 총장 개인이 그런 게 없다면 윤석열 총장은 두려울 게 없고 꼭 숨길 게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보자. 원론 저 원칙대로 다 검증하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좀 덧붙여서 나올 보도가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일부 뭐 이명의 검찰 관계자 뭐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들을 수야겠죠. 윤석열 총장은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도 특수활동비가 내려오면 봉투 뜯지도 않고 맡기는 직접 특활비를 만진 적도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낱낱이 검증하고 다 공개하겠다라고 한 대검의 말이 혹시 수장관의 자충수가 되는지는 아닌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근데 어찌됐든 요즘에 그 특활비와 관련돼서 이런 그 예산을 감사하는 국회에서 얘기가 나온 이상 중무부처 장관으로서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특활비의 성격상 어차피 액수가 정확히 그 어디로 집행됐는지 이렇게 항목만 정리될 뿐이지 실제 증빙을 갖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뭐 유용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에까지 확인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다만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를 어느 규모로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천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되는 내용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이게 업무 추진비와 구분돼서 사용되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만약에 일정 부분 항목이 좀 부적절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 그 집행에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조상호 부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상한 데 썼는지 알아낼 길은 쉽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추 장관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감찰 지시를 했다. 그럼 뭐 왜 감찰 지시를 근데 예, 지금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그 예산을 감사하는 의원들이 예. 어떤 특정 부서에게 좀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안 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좀 청사 규모가 큰 검사들도 많고 수사관들도 많은 곳에는 당연히 많은 수사들이 벌어지니까 일정 부분 그 특활비가 많이 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작은 부처에는 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좀 이렇게 적은 액수가 배정돼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르게 배정됐는지 여부를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자충수가 될 거다. 추 장관 이건 동의하지 않아요. 네, 거. 그렇습니다. 뭐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 비위가 있다. 그거를 갖다 염두에 두고 아예 표적 감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빙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용 여부도 사실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당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재발등 찍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고발을 해서 저렇게 시작돼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요. 추미애 장관 참 찌질한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특활비를 문제 삼는다? 그러면 본인이 특활비가 20억 있어요. 그거부터 밝히고. 본질은 정치자금으로서 진 겁니다.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얻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아픈 기억을 소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저 당시 정치자금을 왜 딸 가게 이태원 가게에서 기자 간담회 명목으로 썼는지 네. 그 얘기까지 지금 소환이 됐는데 네. 정말 구장차장 뭐 야당의 얘기처럼 정말 자승자박 재발등 제가 찍 재발등 자기가 찍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한 가지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검의 이 국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했고요. 이번 그 8월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연임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총장 주변으로 내려오는 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사무국장을 조 전 장관이 임명하고 추 장관이 연임을 시켰기 때문에 윤 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그 대검 특활비를 한번 조사해보자 하니까 지금 야당에서 10%를 법무부가 떼갔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8년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왔을 때 온라인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당대표가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드루킹 특검이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 이 대검 특활비가 역으로 법무부 특활비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만약에 법무부에서 끝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 내역으로 번진다라면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자승자박, 정권의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네. 결국 이게 다른 쪽으로 또 번져서 법무부 특활비로도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조수진 의원이 이제 자승자박의 여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들으니까 그렇는데 확인은 안 됩니다. 이거가 좀 시작한 거잖아요. 예. 요약을 하자면. 그런데 진짜 해봤더니 윤석열 총장한테 엄청난 흠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저 역풍은 추미애 장관한테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앞서 그 저 대검 3국장권이었는데 뭐 저 구장장이 잘 말씀해 주셨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적폐 수사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네. 중앙지검장하고 특검 수사팀장할 때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서 공통된 거 하나만 꼽아볼까요? 특활비입니다. 특활비를 임의로 쓴 부분에 대해서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걸 누가 수사한 거죠? 윤석열 검사 개인이 한 겁니다. 본인도 특활비 잘못 쓰면 어떻게 돼? 다 알아요. 왜? 그전까지는 역대적 국정원 특활비 이런 거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조금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 수사하면서 특활비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있어요. 그걸 수사했던 담당 주임 검사가 누구죠? 중앙지검장 윤석열, 특검 수사팀 윤석열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검 제 검찰총장인데 내가 특활비 다른 사람 특활비는 수사는 했지만 내 특활비를 마음대로 써보자 이럴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기 제목에 있는 여기 총장 주머니 있던 추모니 추미애 장군의 법무부 쓴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부 지금 특수활동비 법무부가 쓴 적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제 특수활동비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인데 검찰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